안녕하세요. 10년 만에 다시 파운드 케이크를 찍게 됐습니다. 다시 찍게 된 이유는 시험에서 약간의 이제 변화가 생겨가지고 동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이 파운드 케이크를 만드는 전체적인 방법은 변하지 않았으나 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다시 찍게 되는데요. 그 세부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여러 형태로 해서 이제 파운드 케이크를 올렸는데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올라 있다 보니까 또 다른 것을 또 보시는 분들은 요걸 좀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바뀐 내용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선 유지가 예전에는 버터와 쇼트닝, 이 버터와 쇼트닝을 함께 넣는 방법을 썼죠. 아무래도 이제 버터 같은 경우에는 맛이라든지 이런 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탁월하나 이 기능적인 부분, 이제 크리마 하는 데는 조금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마를 돕기 위해서 이제 쇼트닝을 일부분을 집어넣는데, 요즘은 우리가 이제 2018년을 넘어서 이제 올해 2019년인데, 이제 19년은 고령화 사회의 원년을 넘어서 이제 두 번째 해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인구 감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건강에 무척 신경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버터에 이제 쇼트닝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전부 버터로 하지 않았나.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버터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아무래도 이 우리 시험 내시는 분들이, 아주 교수님들이 아주 잘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이 쇼트닝을 버터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수분 흡수율 능력이 아무래도 이제 버터가 떨어지다 보니까 물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유지에 있어서 그 쇼트닝 부분을 전부 버터 부분으로, 그리고 이제 쇼트닝의 수분 흡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필기시험에 보면 유아 쇼트닝 같은 경우에 자기 중량의 6배까지 물을 흡수하고, 일반 쇼트닝들도 일반 다른 유지들보다 수분 흡수율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수분을 뺀, 물을 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을 뿐,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에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감독관님들께서 이제 비중 체크를 이제 채점을 하실 때, 또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제 최저, 이렇게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중값이 0.9까지는 허용하겠다라는 이제 그 약간의 이제 그 내부 지침적인 부분의 변화도 공개됐죠. 그래서 비중을 측정했을 때 능숙하게 측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중값이 0.9까지 허용이 된다. 제가 이제 수업에 동영상을 찍기 전에 수업이라든지 혹은 연습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별 문제 없이 갈라짐이라든지, 그리고 갈라져서 오르는 부분이 예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험이 많이 바뀌었죠. 2019년입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많이 바뀐 내용이 어떤 그 배합표, 뭐 제조법, 제품 이런 것들이 바뀐 게 아니라 단순히 그 시험을 보시는 분들에게 보다 더 공정하게 그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작업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바뀐 건 아니고, 또 이제 약간의 또 변화가 있다면은 시험장에는 이제 전자저울을 사용하는데 2g 단위로 올라가는 5kg 맥시멈 전자저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점 한 자리라든지 홀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측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장에 구비되어 있는 전자저울의 특성에 맞게끔 소수점 한 자리, 그리고 홀수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정수의 짝수로
바꾼 거, 여러분께 바꾼 거,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문구적인 부분, 이렇게 좀 문구가 좀 세련되게 이렇게 바꾸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구사항이 좀 애매모호해서 감독관님들이 좀 채점하는데 약간의 좀 그 기준이 모호했던 것들을 확실하게 해줬을 뿐이다. 그래서 큰 변화가 있는 건, 예, 뭐 큰 변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 중에서 그래도 이제 동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건 이 바운드 케이크 제품 하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동영상에 약간의 이제 그 그람적인 부분의 이제 편차는 제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예, 다시 찍지 않고 파운드 케이크만 이렇게 다시 찍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보시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예, 다른 것들은 그런 약간의 변화, 이제 그람적인 부분이겠죠. 예를 들어 뭐 45g을 46g으로 했으니까 제가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45g 단위로 분해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두 좀 감안하셔서 좀 들어주시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여러분들 파운드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파운드 케이크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어떤 순서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동영상이 구동되는 동안에 이게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믹서기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소리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믹서기를 돌리기 전에 먼저 한번 간단하게 책을 통해서 보고 있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버터 유연하게 하기. 유연하게 되면 설탕, 소금, 유화제 집어넣고 균일하게 혼합 후 크리마 시키고요. 이제 달걀 들어가죠. 달걀을 한꺼번에 다 넣으면 분리현상 생기죠? 네 번에 나누어서 집어넣고 달걀이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달걀이 들어가면 믹서블의 옆면과 바닥을 긁어주는 스크래핑, 그리고 저속은 약간 돌려준다. 한 15초 정도 생각하면서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2단, 2분, 3단, 아니면 3단을 한 3분 정도 돌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몇 번? 네 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닐라 향을 집어넣고 저속으로 균일하게 혼합한 후에 탈착을 시켜서 가루재료는 박력분, 달지분유, 베이킹파우더 균일하게 혼합한 후에 체질에서 가볍게 섞기. 예, 파운드 케이크 시험에 나오면 진짜 반드시 합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동영상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은, 예, 책을 통해서 보시면서 그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량을 해서 진열해 놓은 장면 보여드렸죠? 자, 이제는 반죽을 만들려고 감독관님께서 말씀하시면 재료들을 들어가는 순서대로 섞는 거죠. 가루재료, 박력분, 달지분유, 베이킹파우더, 설탕, 소금, 유화제, 바닐라 향은 따로 넣을 거니까, 그리고 버터, 그리고 달걀,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종이 까는 거 아시죠? 종이 까는 거 잘 모르시면 다른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미리 종이도 깔아 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뭐 반죽을 만들면서 중간중간 종이를 깔아도 상관은 없고요. 제일 먼저 그러면 이제 버터를 넣으면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터죠. 버터를 집어넣고 믹서 볼을 장착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저속으로 돌리면서 유연하게 해야죠. 계절에 따라서 그냥 바로 집어넣고 돌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이 너무 차갑다, 춥다, 그러면은 중탕을 하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바로 뜨거운 물을 대면서
중탕을 하면서 유연하게 하지 못하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구사항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못하면은 다른 작업대 위에서 약간 전체 버터의 10분의 1 정도를 중탕으로 해서 용해를 시켜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체 버터 양의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만 녹여가지고 장착을 해서 저속으로 돌리시면 버터가 튀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작업장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자, 방금 버터가 유연하게 완료가 됐습니다. 버터가 유연하게 완료가 되면 자, 두 번째 재료 설탕, 소금, 유화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한번 긁어주셔야 됩니다. 이 긁는 행위를 스크래핑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긁어주시고 잘 긁었죠? 자, 그리고 저속으로 15초, 중속으로 2분, 고속으로 3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속으로 15초. 자, 그 다음에 중속으로 균일하게 혼합, 중속으로 자, 2단으로 2분 정도 돌리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온도입니다. 작업장의 온도가 낮으면 이 상태가 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요. 작업장의 온도가 높으면 이 상태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지를 녹인 정도도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 여기 믹서볼 바닥에 중탕으로 뜨거운 물을 받칠 수 없는 게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함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 고속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추고 먼저 기어를 3단으로 올리고 고속으로 돌려서 3분 크림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 고속으로 한 3분 정도 돌리면, 그러니까 조건이 잘 맞으면 한 3분 정도 돌리면 이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자, 멈춰서 상태를 잘 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달걀이 들어가는 순서죠. 달걀. 앞에서 멘트 날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합니다. 달걀 4분의 1 집어넣고 믹서볼의 옆면과 바닥을 긁어주는 스크래핑. 그리고 저속으로 15초 정도 돌리죠. 그리고 난 뒤에 기어를 변속해서 2단으로 놓고 2분. 그리고 기어를 변속해서 3단으로 3분. 이렇게 달걀을 집어넣고 크림화를, 부드러운 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달걀 4분의 1. 한 11개 정도면 됩니다. 달걀이 11개 정도니까 3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믹서볼의 옆면과 바닥을 긁어주는, 자, 보여드리기 쉽게 좀 뺐습니다. 자, 스크래핑 했죠? 다 완벽하게.
자, 스크래핑 하고 다시 거품기를 낀 다음에 자, 저속으로 15초 갑니다. 자, 달걀이 어느 정도 섞이면 자, 2단으로 2분 자, 끄고 이제 3단 갑니다. 자, 3단으로 충분히 크림화 시켜야죠. 자, 완성된 건 아니죠. 네, 달걀, 자, 빼서 좀 잘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달걀, 예, 4분의 1 집어넣고, 저속, 중속, 고속. 이렇게 해서 지금 1차가 됐죠. 1차가 되면 다시 달걀을 또 집어넣어요. 3알 정도 집어넣었죠. 그러면 4분의 예, 1이 되죠. 또 4분의 1이 되면 들어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크래핑을 하는 거죠. 스크래핑을 하고 자, 이렇게 스크래핑을 해서 동일한 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넘어갈 텐데요. 동작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걀 4분의 1 들어가고 스크래핑하고 믹서블의 옆면과 바닥을 긁어준 다음에 저속으로 15초 돌려주고 그 다음에 중속으로가 이제 재료들을 균일하게 혼합하는 거예요. 2분간 돌렸다가 3단으로 고속으로 돌립니다. 자, 그런데요, 시험장에는 기어가 4단짜리도 있습니다. 4단. 그러면은 1단으로 하지 말고 2단으로 돌려서 지금 제 3단 믹서기와 동일하게 저속으로 섞어주시고 3단을 중속으로 생각하시고 4단을 제가 얘기하는 고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은 너무 4번 돌아가 기어가 4개인 경우에는 1단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2단, 3단, 4단을 쓰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제 믹서기는 1단, 2단, 3단이 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험장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좀 이렇게 잘 예,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시험장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긁어줬죠. 뭐 이 동작을 아까 동영상 봤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이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달걀이 다 들어간 걸로 안 뒤에 완성된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 달걀을 4번 다 넣습니다. 예, 동영상으로 찍으면 똑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뺐습니다. 예, 뺐습니다. 한 번만 넣죠. 자, 보시면 자, 크림의 상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크림의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휘퍼가 지나간 뒤에 자국이 얼만큼 선명해졌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 공기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다 보니까 색의 변화, 즉 얼만큼 미색이 됐느냐는 볼 수가 없겠고 이 반죽에 이제 부피가 이게 늘어나게 되는데 팽창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담아내기 좀 어렵죠. 그렇다면 휘퍼가 지나간 뒤 이 선명한 자국, 아, 요 정도의 자국이 생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눈여겨봐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비중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비중 측정하고 비중값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바닐라 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다시 올리고
1단으로 바닐라 향이 날아가니까 천천히 돌리겠습니다. 자, 바닐라 향이 다 섞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작업대에 올려놓고 가루제로 섞겠습니다. 자, 여러분, 체질할 때는요, 가루재료들을 이제 균일하게 혼합한 후에 체질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은 박력분에 탈지분유와 베이킹파우더가 들어가죠? 균일하게 혼합한 뒤에 체질 미리 해뒀습니다. 자, 그럼 붓겠습니다. 가루가 날리지 않게 살짝 좀 덮어놓겠습니다. 집어넣고, 자, 그리고 섞습니다. 섞는데, 자, 보십시오. 들어 올리듯이, 천천히 들어 올리듯이 섞어주시고요. 자, 천천히 우선 섞어요. 자, 여러분, 오늘의 제품, 파운드 케이크의 포인트. 파운드 케이크의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매끄럽게 좀 섞어줘야 돼요. 매끄럽게. 손으로 매끄럽게 섞어야만, 힘차게 매끄럽게 섞어야만 칼집을 냈을 때 가운데가 벌어지면서 많이 솟아올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여기서 여러분, 모든 크림법이 가루 섞기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영상 보셨듯이 초코머핀이라든지 마데라 컵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섞으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나 파운드 케이크는 지금 방금 보셨듯이 힘차게 저어줘서 약간의 글루텐이 생성된다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구사항이 윗면을 인위적으로 터트리고 솟아오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비중과 이 약간 매끄럽게. 자, 보십시오. 매끄러운 상태가 되고 있죠. 좀 더. 자, 이렇게 해서 매끄러운 상태, 그리고 약간 매끄러운 상태를 만들면서 힘차게 저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비중 체크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패닝 들어가도록 하고요. 예.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이 완료가 되면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죠. 하나는 반죽 온도, 하나는 비중 체크입니다. 아,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때가 1월달입니다. 1월달. 지금 1월달인데, 제가 이제 중상도 하고 좀 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조금 날씨가 춥다 보니까 제가 한번 자 온도를 확인해 볼게요. 예, 보면 20.6도, 23도여야 되는데 20.6도. 아무래도 좀 온도가 낮으면은 이제 공기가 많이 크리마 할 때 많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가루 재료가 아무래도 좀 온도가 낮으니까 온도가 떨어지면서 공기가 조금 수축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비중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네, 100 나오죠? 네, 100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자, 가득 담았습니다. 누르듯이 좀 눌러야 되겠죠? 예, 눌러야만. 그리고 누르고 예, 깎았습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중은 0.84. 예, 0.84.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패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펜 하시는 거 아시죠? 한 펜에 70%씩, 예, 70%씩 패닝을 해야 됩니다. 패닝할 때는 짤주머니를 이용하거나 예,
이렇게 고무주걱으로 바로 떠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패닝하는 요령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고요, 여러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무줄로 누르듯이, 누르듯이, 패닝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개를 패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개를.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좀 어느 한쪽에 많이 들어갔을 경우와 적게 들어갔을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번 동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적게 들어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반죽을 떠서 여기다가 이게 붙이듯이 이렇게 하시면서 붙이듯이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근데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 너무 많아. 이게 반죽량이 보니까 다른 것보다 너무 많아. 자, 그러면 요령은 이렇습니다. 약간 세워가지고 깎으듯이 하면서 이렇게 덜어내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깎으듯이 하면서 이렇게 덜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 개는 그냥 빨리 해놓고, 자, 이번에는 굽는 요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를 균일하게 패닝을 했습니다. 이제 5분에 구울 건데요. 이 파운드 케이크 요구사항에 굽는 도중에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인위적으로 이제 터트리는 거죠. 가운데를 잘라서 벌어지게 하고 반죽이 이제 솟아오르게끔 해서 터트리는 건데, 이때 이제 이렇게 필드에서 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이 시험장에서 하는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이제 시험장을 잘 보시면서 감독관님께 여쭤봐도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철판을 이렇게 식빵팬과 팬을 이렇게 제공이 된다고 한다면 이 방법을 쓰면 되겠고요. 이걸 뚜껑으로 쓰는 거죠.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방법입니다. 자, 터뜨리고 난 후에 이렇게 하고 덮는, 이렇게 해서 더 이상의 열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면 터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이 팬과 식빵틀이 제공이 안 된다면 방법은 이걸 이제 색을 내고 칼집을 내서 터뜨리고 난 뒤에 오븐을 열고, 자, 보십시오. 오븐을 열고 그 다음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걸 덮어서 온도를 빨리 떨구고 문을 닫는 방법, 다시 닫는 방법, 이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조금 좀 더 이렇게 덜 마르고 덜 딱딱해지는 이 뚜껑을 덮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븐에다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면 색이 날 거예요.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5분마다 다르니까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자, 색이 이쁘게 났습니다. 자, 높이도 올라왔죠? 팬 높이까지? 자,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확실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자. 다음에 밀어 넣습니다, 여러분. 넣고 그리고 빨리 온도가 떨어져야 되니까 살짝 해서 하고요. 밑 온도를 150으로 낮추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55분 맞췄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5분 더 구워서 6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태를 그때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됐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완제품이 구워져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물이 좀 빠지면서 상태의 변화를 확인하는 동영상을 다시 한번 제작했고요.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